같이 네. 와주시니까 뭔가 퀄리티가 오, 향상이 됐어요. 아,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능이신, 예능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가도 연예인이시잖아요. 아니, 너무 좋잖아요. 진짜, 나 너무 팬이에요. 근데 되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끔 생기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네, 좀 요리를 좀 잘해서. 아, 진짜요? 여기 지금 네. 이거 엄마로 통하거든, 우리. 네. 아, 진짜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눈빛이 이거 사람 없으면 바로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야. 아니, 그나저나 근데 뭐 저기 네. 뭐야, 영구 형은 어디 갔어요? 6개월 전에 그 잡힌 네, 스케줄이 어.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결혼식 사연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방송까지 제가 사정을 뒤로 미루고 일부러 결혼식 사연을 보러 오게 됐습니다. 이따가 또 합류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너무 좋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영구 오빠가 없으니까 어. 저희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진 것 같아요. 더 용해졌어요. 형님 우리 네. 책임자시기는 한데 계속 네. 안 오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못 올 수도 있어요. 영구 형은 그냥 영구 격리하는 걸로 그래요. 영구 형은 그냥 영구 격리하는 걸로 그래요. 이런 게 그래. 미안합니다. 어쨌든 영구 형은 네. 잠시 있기로 네. 하고 하죠? 영구 형은 진짜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 영구 형 절대 못 오게 해야 되겠어. 타이어를 빵꾸내야 될 것 같아. 영구 형 필요 없어. 어? 진짜 시골길이에요. 이거 너무 좋다. 와, 우리 집 여긴가 보다. 나 이런 데서 싶어. 대박. 야, 집이 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안에. 오, 좋아. 와, 다 보여! 와, 다 다 보이네. 와. 아, 이거 남의 집이구나. 재훈아, 야, 노래방 얘기도 있어. 와.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왔으니까 떡을 뭐? 돌려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풍습이 있어요. 하루 1박 2일인데 떡 돌려야 돼? 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는데 모르셨어요? 난 모르지. 아 진짜요? 1박 2일이라고 우리 코너 중에 하나야. 네, 네. 1박 2일 하는데 네, 떡 돌려?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풍습이에요. 아 시장 가고 싶은데. 아니 왜냐면 운동을 해야 돼. 여기 지금 산 봐봐. 여기 다 돌아가야 된다고? 아 그럼요. 다 돌아다녀야 돼. 이 떡을 지금 한가만히 지금 준비했거든요. 그럽시다 그러면. 네? 그럼 갑시다. 네? 바로 갑시다. 와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김정훈이요. 예,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입니다. 저는 저기 트로트 가수 천명훈입니다.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많이 봤지? 예, 예. 어이구야. 뭐 만들고 계시는데요? 어? 뭐 만들고 계세요? 가자미 식혜.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다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요? 이거 밥에다가 올려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아까 밥도 넣었던데 뭐 밥 들어가고 식혜니까. 아, 그래서 식혜인 거야? 네. 맛있는 식혜가 아니고? 네, 가자미 식혜. 김치 같은 거죠. 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보기에는 처음 봤네. 가자미 식혜. 어디 맛이 어때? 1박 2일을 한번 먹어봐. 예. 1박 2일로. 뭐가 짜다, 야. 어때? 짜다. 어때? 어? 짜진 않아. 그렇게 짜진 않은데? 작으면. 작으면 괜찮아. 작고 같이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다. 맛있어? 무가 너무 맛있다. 양념 잘 됐어요. 한번 맛봐. 맛봐요.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조금 짜지. 예. 또 싸금도 좀 괜찮아. 예. 밥 주세요, 밥. 밥 있어야 돼, 지금. 야, 이거 밥 먹으면 진짜 맛있다. 우리 집 밥이 있다. 밥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삭힌 다음에 맛이 너무 궁금한데? 형, 이게 가자미가 굉장히 오독오독 씹히거든요. 아~ 이건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제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아, 저기 주시려고요? 이거
이거 하고 다 하고 저희 가지고 아 저희가 살게요. 저희 살게요. 어머니. 뭘 우리가 아 근데 너무 많은데. 네. 조금만 마이크 좀 다 가져가. 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원래 해가 자야지 모두가 다 먹나. 아, 그렇죠. 노래라도 한곡 할까? 노래요? 노래라도. 노래라도. 뭐 한다고? 노래 한다고. 트로트 가수. 노래라도. 아니야. 듣기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저렇게 좋아요. 해요. 뭐 한곡 해요? 응? 간단하게 뭐.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어?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안 들으시...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리액션 처음 봤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춤추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게 정성스럽게 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 신경 쓰시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집 앞에 바다가 있지?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갈 데가 저기 지금 하루센터. 삼척 항아하루센터. 이야. 진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와, 와, 그거 진짜 많다. 우와.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상봉이 좀 상큼하게. 네, 아. 어머니 식사 중이신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 중인데. 아니, 근데. 내가 문어 한 마리 보여줄게. 문어 한 마리? 아니, 아, 문어를 보여주신다고? 문어 비싸. 알아요. 사지도 않고. 문어 아, 괜찮아? 진짜? 문어 괜찮아? 와, 아니. 어머! 어머! 야, 이거 어머. 진짜 이거 문어! 밥이 주식이 뭐예요? 어머 진짜? 어머 이걸 먹어요? 어머 아니 저희가 문어를 좋아하는데 좀 너무 큰 거 같아. 너무 커? 네 너무 커서 우리가 지금 홍게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 홍게 너무 있다. 어이구 네네네. 홍게 너무 있다. 예 그러면은 홍게 사러 다음에 문어 사러 들릴게요. 안녕. 당신이 최고야. 사장님이 최고야. 소스를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 오늘. 오케이. 이렇게 싱싱한 거는 그냥 쪄가지고 초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어? 소스 완성. 와 대박. 와. 우와 이거 완전 거의 뭐 파는 수준인데? 파는 거 같아. 참겠어. 아, 오, 저 손놀림이 장난 아니네. 아, 장난. 네. 오케이. 손재주가 좋아. 꺼내갈 건 없겠다. 와, 이거 진짜 잘 났다 이것도. 와, 끝장 나버리는구만. 와, 야. 이렇게 살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좋지. 이렇게만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지 않나? 여기 한번 살아볼까 해서 온 거야. 진짜. 너무 많이 안 비비고 네. 양념이 들어가 오게. 있어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미쳤어요? 대박이다. 와. 아니 본인인데도 왜 이렇게 미쳤네. 맛있어요? 와. 아 이거 드시고 결혼하자고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야 제가 제 이상형이 원래 음식 잘하는. 아 진짜. 아 빨리. 네? 맛있으니까 한 숟가락 먹어도 돼? 아 사육하는 거 좋아요. 사육하는 걸요? 네. 제가 하나 좀 싸드릴게요. 아 예. 이렇게 싸갖고
이걸 하나를 만면오리감이야. 먼저 먼저 어? 아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요? 그냥 밀어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네, 하나 죽이지요. 진짜 최고다. 와. 아니 뭘 넣지? 나의 사랑. 아. 아.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을 그대에게. 사랑과 정성 그리고 오빠에 대한 마음. 아니 양념은 뭘 쓴 거야?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실력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 근데 영구 오빠 없어서 조금. 영구 오빠 언제 오시죠? 인사 드려야 되는데. 네, 곧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아 그래. 아 잊고 오빠. 있었어 잠시. 영구 형은. 아 갑자기 나 더 우울해진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야, 조영구의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봤죠? 조영구가 이 동네 오니까 난리가 났어. 전 여기 오면 바로 이장 됩니다. 이장. 이장 될 자신 있어요. 명훈아! 사랑? 어, 누구야? 누구야? 벌써 기분 나빠. 아, 벌써 기분 나빠. 아, 지금 마중 나가야 되나요? 오빠! 오, 오빠! 네, 오빠! 오셨어요! 오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야, 동민아, 야, 너 같은 게스트 하고 어떻게 여기로 왔냐? 아유, 뭐 됐어, 형님. 야, 야, 진짜 가정은. 절 한 번 절 했어요, 절 한 번 하세요. 야, 이런 게스트가, 야. 아, 나 진짜. 형님 중요한 거는 안 계실 때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야, 집안에 이렇게. 진짜 안 좋다, 야, 솔직히 우리 저 가족끼리도 약간 사고뭉치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게 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난 니들 물고기고 나는 쏘가리야. 난 쏘가리. 미꾸라지, 미꾸라지. 난 미꾸라지. 네. 빠가사리, 빠가사리. 야, 오빠 팀 왜? 빠가! 야, 너 김종민 왔다고 나를 봤어. 여기 음주 취재한 게 없어요, 음주 취재한 게. 이거 좀 대봐야 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난 너무 좋아서. 아, 이거 그러면 설거지하고 이제 뭘 하지, 이제? 뭐예요, 우리? 뭐예요, 우리? 설거지 끝나면 뭐예요, 이제? 그 나리꼴 그 통장님이랑 제작진이 미리 촬영을 한 게 있거든요. 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아 그래요? 오, 영상. 뭔데? 영상까지? 자, 자, 뭔 영상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근데 갑자기 영상 편지를? 아, 아 뭐야 이거? 평균 연세가 74세 이상 다 되니까. 평균 나이가 이런 예예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마을에 젊은이들 다 떠나고 남아는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 가끔 뭐 공연이나 뭐 등등 뭐 마을 어르신도 모시고 대화 등등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달라 하기도 힘들고 예 여기 그 주민 평균 연령이 74세시고 74세? 지금 문화생활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위로를 해드려야겠네요. 사실은 뭐 여기 이제 그 인기 가수 뭐 좋은 거 있고 아, 네. 아 깜짝이야. 다 갔잖아. 다 갔으니까 하여튼 자기 세탁하는 이미지 세탁하는 거는 최고야. 방송인 이미지 벗으려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마을 어르신들 나리꼴 사람들 즐겁게 해줍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상도 제일 화려한 걸 입고 네. 어? 잠시 후 오후 5시 40분부터 나리꼴 광장 카페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이 열립니다. MBC 여기에 함께 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기 한번 살아볼까? 자 여기 한번 살아볼까가 우리 삼척시 나리꼴 감성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와 함께해도 괜찮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여러분 명훈이가 간다. 하이 전명훈 댄스 갑니다. 갔다!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음악회는 계속됩니다.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니 23년째 코요테를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리더 맞습니다. 김종민 자 만남 갑니다 자, 박수 함께 예예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이 날이 행복함으로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 때도 얼굴만대 이대로 살 수만 비가 내리는 날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해준 진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근데 김종민 씨 이거 왜 갔다 온 거예요? 이거요? 예. 내일. 예.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제 그 번개 시장인가? 예. 예. 번개 시장에 또 저 생선 팔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여기 왔으니까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해서 그럼 아침 7시까지 저 번개 시장 가려면 번개 시장 갈 사람 뽑기 6시 일해야 되네 최소 6시 일해야 돼 지금 근데 그거를 예. 젊은 사람들 둘이 가면 되지 뭘 그걸 퀴즈를 내면서 해요 그걸 의아한 건데? 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공정하게 위해서 아 공정하게 진짜 공정하다 어, 꼴등을 뽑아서 네. 어, 그 꼴등은 무조건 가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대형하는 거? 한 분은 제가 어, 오빠 가는 거예요? 제 권한으로 네. 한 분을 골라서 오케이. 함께 가도록 아, 근데 김종민 씨 가면 되지 왜 안 가려래요? 네. 네? 내일 번개 시장 가요 그러면 네, 같이 가요 아, 죄송합니다 집에 가야 돼요 아. 가는 건 어떻게 하라고 게스트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신지 씨 보내드릴게요. 어, 좋아요. 됐어, 됐어, 됐어. 어, 그럼 지금 가셔도 돼요. 어, 지금 가셔도 돼요. 야, 신지 형 된다, 내 신지. 아, 좋아요. 나 신지 형 된다. 아, 좋아요. 우리 동네 역사 퀴즈!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살아볼까 해서 찾은 곳은 정답! 나리골! 나리골이죠? 네. 마을 이름이 나리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가 고개잖아요. 예. 그거를 그 삼척 사투리로 나리골이 나리라고 해요. 어? 어? 그래요? 어? 아, 그럴 듯 했는데 여기에 뭐가 많아요? 민박. 민박이 많아요. 여기 민박집이 많기는 한데 네. 나리골이랑 뭔 상관이야? 민박이라 이 바보야.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네. 가자미가 많아요. 정답! 배, 고깃배. 그 맞잖아. 그, 네. 그걸 뭐라 그래? 무슨 터라고 하잖아요? 뭔 터? 뭔 터야, 뭔 터 이게? 나루터! 그렇지! 나루터! 나루터가. 나루터 골. 그래서 나루터가 있어서 나루골이라고 했다가
나루꼴로 바꿨어요. 아, 사실 이번 문제는 몸풀기였는데. 몸풀기인데 이게 힘들어? 너무, 야, 알맹이였어. 너무 힘들어. 이제부터는 네. 문자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문자. 문자랑 문자 나갑니다. 문자. 네.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 바로 맞춰도 돼요? 바로? 네, 바로 맞춰도 돼요. 바로 맞춰도 됩니다. 자, 이분은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양 영토를 개척. 정답, 이순신 장군! 기회 없습니다. 아, 나 갑자기 데니 신덤 손 들었어. 바로 신라 장군. 아,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이사부인데요. 아, 이사부. 아, 이사부. 예. 이사부 장군의 네. 출항지. 네. 삼척항이지 뭐 뻔하지 뭐 삼척이라는 거니까. 삼척항입니다. 그렇다면. 어, 지금 위트도 부릴 줄 알아. 어? 공기 있어. 끼도 부릴 줄 알아. 공기 있어 가지고. 진짜 너도 장학기 있어. 장학기 좀 갖고 MC하고 알겠네. 어제 많이 봤어. 아, 맞습니다. 어, 자. 위트 있네.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이사부 장군의 성은 뭘까요? 명훈. 천명훈. 이씨. 이씨. 아니겠지? 아닙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 정답. 남성. 뭐야? 남성. 뭐야? 남성. 남성이지. 아, 성이 남성이라고? 얘 모자른 것도 세 개 맞췄잖아. 명훈. 아, 이사. 어, 밑에 있었어요. 이사, 이사. 아. 세유. 부. 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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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아이, 부. 미국식으로. 상대야. 원래 영구전이니까. 영구전이니까. 거꾸로. 맞을 수 있어. 부이사. 아, 정답, 정답. 봐봐. 부야? 야, 근데 이게 힌트 없을까? 완전 다른 성인 것 같아. 힌트? 완전히 다른 성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인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성입니다. 하나, 둘, 셋. 김. 아, 나 김하려고 그랬는데. 정답. 진짜. 김이야? 김이사부입니다. 와. 아, 맞아 맞아 맞아.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사부의 성이 부라고 하는 건 나 진짜. 이사님. 창의적이었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아, 뭔가 휴양한 느낌? 뭔가 좀 힐링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또 오랜만에 와서 또 공연도 해 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 뷰가 너무 좋잖아요. 공기, 뷰, 뭐 거의 뭐 너무 최고였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나를 찾아라 왕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You're ready! Hey! Hey! 나 이제 알아! 엄마 돌아! 아, 마중을 나오는 사람은 없구나. 하지만 너의 고마웠던 사랑을 난 당연한 듯 생각해. 명훈이 보는 목소리. 여기 들어가면 돼요? 어, 신경을 안 쓰는데? 야, 누구 왔는가 봐. 누구야? 가봐. 누구? 누구세요? 왠지.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왜 이렇게 그전엔 이상했어요? 너무 좋아. 야. 너무 이뻐, 너무 여러분, 신지가 김정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쁘다, 이뻐. 김정민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 너무 재밌었다고. 근데 이제 본인은 체력을 다해서 아, 네가 좀 대신 뒤를 마무리해줄 수 있겠냐. 혜신이는 우리 네. 가수 하기 전에 코요태를 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맨날 들었지, 노래. 아, 네, 엄청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진짜 우상이었겠네. 네. 파이팅 스타. 우상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고마운 신지관들 우리 신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야 돼, 우상. 확실히 신지는 나의 태양은 맞아요. 왜? 갑자기. 나의 샤이니야, 진짜. 사실 저는 이거 저는 우상이 왜냐면 우상. 가수로서 먼저 퇴근할게요. 세상 무슨 못하겠네. 진짜 해바라기 처럼 내지. 아, 그래요? 내가 너무 불편해.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신지 씨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랑 같이 동네 한번 마실 한번 다녀볼래요? 이렇게 동네 좋아요, 좋아요. 뭐 네. 동네 채장소 어르신도 좀 만나보고 구경 구경 여기 어떤 동네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같이 여행 가요. 네. 여행 여기 두 명은 네. 집구석에서 놀라려고. 그러면 저랑 마실 가요? 아니요. 싫어. 나도 별로 이쪽에서 가서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가자. 아니야. 감독님 바꿔도 돼요, 팀? 감독님. 안 돼, 진짜. 감독님. 아니야, 나 행복해.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 아, 알았어. 다녀,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네. 다녀올게요. 네. 자, 심지 씨가 온 이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딱 데리고 왔는데 어때요? 산책이 맞아요? 등산 같은 코스를 안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 다리 우리가, 튼튼해지라고. 우리가 네.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가면은 뭔가 있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오. 고생 끝에 예, 낙이 온다. 그렇지, 그렇지. 예. 자, 지금 조금 뭐 가파로도 힘들긴 하지만 예. 여기만 올라가면 이 삼척의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다시 코너야? 여기서. 또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왜 오르막을 가자 그래요? 조금만 더 잡아.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도 몰라. 예? 도대체 산책하자면서요. 아니 저기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 바다 전망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자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왜 서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혹시 막 걸어다니고 그런 건 괜찮으세요? 10페이지 정도까지 내려 걸지. 그래요? 아~ 여기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많던데. 아, 매일 그 할머니 뭐 하고 지내세요? 뭐 하세요? 그냥 만나 이래 있고. 그냥 이렇게 풍경 뭐 보시고. 어. 젊은 친구들이가 놀러 와 또. 그리고 어제 막 같이 알아서 했는 거. 노래 봤어요? 뭐 여사 모두 내려다보되 뭐 저래 뭐 사람들이 저를 만나 뭐 어쨌나 이랬어. 제가 어제 노래 불렀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할머니 여기서 보니까 다 알거든 누가 그치, 공사. 그치 빨간기하고 아. 저기 저 집 공사하고 아. 뭐 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이 집이 제일 높은 집이야. 이게 나리골 마을이 약간 할머니 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 그죠. 할머니가 다 내려보고. 할머니가 다 내려보고. 불 다 꺼졌으면 이제 저 집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것도 다 보셨다잖아요. 그러게요. 어,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 보이지. 할머니 얼굴 보니까 여기 신지처럼 젊었을 때 이뻤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고우세요. 지금도 엄청 고우세요. 젊었을 때 이뻤죠? 젊어서 하면 이쁘다 소 많이 들었지. 그래요? 여기도 이쁘네. 아니요. 이쁘네. 진짜 고우세요. 지금. 할머니 나는 잘생겼어? 아니,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제발 아니라 그래요. 제발. 할머니 91세인데도 어떻게 말씀을 잘 하세요? 당연히 그러실 수 어? 있죠. 그리고 귀도 되게 밝으신 귀도 밝고 할머니 머리도 이게 저 건강하신 거. 이거 치매 같은 것도 없고. 몰라 아주 그런 건데. 아, 할머니 이도 튼튼하시네요? 아니야. 내 털이야. 아, 이가 튼튼해. 이나 하나 없어. 이나의 이가 이래 좀 어나. 야, 나도 그러게 이가 너무 튼튼하셔서 어떻게 이들이 건강하시나 나는 지금. 어? 할머니만 없었으면 욕 한번 했어. 눈썹도 막 이렇게 많으신 분들 없어 눈썹. 눈썹도 많으시잖아. 자세히 본다. 자세히 보지 말래잖아요. 숙녀 아니에요, 숙녀. 예. 할머니. 할머니도 숙녀 아니에요, 숙녀. 야, 우리 재현이가 할머니여서 옛날 노래 하나 불러드려라 할머니를 위해서. 아예 원래. 아야 여기 우리 채윤이가 하나 둘 셋 넷.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느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주나 기막힌 내 사랑에 울어라 열풍아 밤이 이야 노래 잘하네 할머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못하신다고. 할머니 가수야지 왜 안 했어. 걔는 아까 시킬까봐 일부러 눈치채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니. 오, 잘 섞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하고 응. 세 장 깔고. 응. 세 장 먼저 깔아야죠. 세 장을 먼저. 세 장을 먼저 깔아야 돼요? 이것도 뭐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요. 지역마다. 아니 그 기본적인 응. 그 우리 컴퓨터 막고 칠 때 여덟 장 깔죠. 그럼 먼저 깔아요? 제 기억으로는 여덟. 저 제 기억은 여덟.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럼 먼저 깔고. 계세요. 계세요. 네. 어? 누구 오셨는데? 어? 누구세요? 아 떨려. 떨려. 이제 뭔가 좀 떨려.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 그럼. 예 놀러 왔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더블 주셔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거 묵은지를 좀 드시고. 묵은지요? 네. 오 저 묵은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얼른 네.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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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네. 네. 아. 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예예. 네. 예. 우와. 아 이리 오세요. 예, 예 같이. 와 묵은지 봐. 저는 가지치마인데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와 묵은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유. 앉으세요. 예 여기 아유, 과일도 좀 드시고 예. 떨려주게. 네. 네. 오세요. 예. 저희 어머니 예, 이쪽으로. 알아요. 그래. 네. 이야. 이야. 이거 이렇게 깔면 되나요?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그냥 이제 그거 뭐라 하더라? 미나토? 미나토? 어 미나토. 이거 하면 안 돼요? 미나토? 미나토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하던 같아. 나보다가. 그죠? 어. 그럼 미나토는 못 쳐요? 아 그림 맞추기까지. 일단 오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일단 쳐봐요. 해봐요 우리. 이거 미나토는 이제 어떻게 안 하면은 네. 그냥 무조건 짜고 아니 무조건 아니 무조건 해봐 그냥 어떻게 아니, 해봐 아니 이제 저 방금 밑에서 빼신 거 같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이걸 빨리 하와 얼른 고돌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고돌이 없다 그랬잖아 고돌이만 야 강만 먹으면 돼 이제 없다 그랬는데 자꾸 그리와 짜증 내신다 빨리 참나 아 참나 그것도 내가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쏙 먹어 또 아이고 참나 아이 미안합니다 아이고 많이 미안하세요 많이 미안하세요 이거 어디 갔나 아이고 가서 어떻게 엄마 어 빼야 되겠는데요? 이거 빼놔야 돼. 아이고. 이름 점수 계산을? 여기 상태에서? 60인가? 그랬거든요. 감싸 봐. 이름 남는데? 아, 이 짝이 누가 잘못 가져갔나? 너네? 짝이. 이거 엄마 어떻게 나가린데요? 된 거야? 네. 아니 이게 설명 좀 해봐요 엄마. 이게 왜 여기가. 엄마. 아니 이게 설명 좀 해봐요 엄마. 이게 왜 여기가. 엄마. 지금 반칙 쓰신 거야 지금? 이거를 바꿔 아니, 갔다, 야.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야. 아이고 들켜서 들켜서. 아이고 들켜서. 저 어머니 깨끗하게 칩시다 어머니. 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들켜서 어떻게 와 이거? 와 나 진짜 몰랐어. 딱 걸렸어.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 어 이거 언제 가져갔어요? 이거 보셨어요? 카메라 잡혔나? 어? 옳지!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빼야 되겠는데요? 얘 빼놔야 돼. 아이고. 얘 빼놔야 돼. 아이고. 침이 좋네. 침이 좋네. 좋아, 아주 김이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건 것도 없는데. 어쩜 이렇게 야망이 좋으셔? 세상에. 아, 깜짝 놀랐네. 야, 진짜 몰랐어.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아 빨리 하와는 아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참. 뭐 그냥 이제 지금 보지 않소. 아까는 뭐 했어? 없어 아... 내와 내와 아무거나 내와. 아 예. 왜 그래 와? 잘 봐야 돼 우리 폐 엄마 거. 없어. 아니, 없어. 왜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확인. 잠깐만 확인. 예. 맞아. 와,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어머니. 야. 아, 미안하다. 다음에 안 그러면 되잖아. 엄청 부러워. 엄청 부러워. 아유, 아유, 왜. 자, 오늘 그 재미로 친 미라투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카메라 끄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점 처음으로 한번 저희가. 아, 근데 무슨 눈이 중요할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우리 이벤 맞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조끼 입고 오케이. 아, 그러면 조끼 입고. 어, 우리. 조끼 입고 오케이. 신기해. 근데 선장님, 고기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 뭐가 잡혀요? 가자미, 참가자미? 오, 참가자미 잡으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다녀오겠습니다. 간다 병원이 간다. 와, 여기 바다야. 파도 봐. 인디야. 파도 진다. 파도 쳐. 어떡해. 우와. 지금부터 진짜 바다야. 우와. 와. 일어나니까. 조심. 미끼는 뭘 쓰는 거예요? 배치형이. 오. 땡겨, 지금 땡겨볼까요, 그러면은? 아, 오케이. 콜 주세요, 선생님. 아, 그럼 좀 이제, 어우, 경치를 좀 즐기고 있어야겠다. 아, 이제 경치가 눈에 들어오네. 아, 아주 묵직한 게. 가는 거 같지? 잡힌 것 같아요. 선생님, 잡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잡힌 것 같아요, 이거. 끌어올려봐요. 아니, 선생님, 잡혔다니까요. 아니, 한 번만 이따 봐줘봐요. 아니, 오빠가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아, 야, 하야, 신지야. 아, 한 발 잡다 말렸어. 아, 야, 하야, 신지야. 네? 아, 한 발 잡다 말렸어. 우와. 우와. 진짜네? 아니, 근데 잘다, 잘어. 이렇게 놔줘야 돼. 아, 이거. 선생님, 큰 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놔줘야 여기도? 돼. 어, 있어. 있는 거 같아. 어, 어머나. 그래. 오. 야, 큰 거 물었어. 큰 거.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오. 오케이! 가자. 어, 묵직하네. 야, 신지야, 또 잡았다, 가자미! 왔다! 오빠! 감정피! 나도 쌍피! 야, 신지야, 세 마리! 우와, 완전 대박! 야. 쌍피! 와! 야, 나도 한번 잡았어. 와, 됐다, 이제 끝났다. 야, 여기서 조그만 거는 놔줘야겠다. 세 마리. 야, 신지야, 너 진짜 잘하네. 낚시 잘하네. 야, 이거 봐. 야, 풍년 1호새. 우와, 진짜 너무 잘 잡혀. 풍년 1호새. 딱 이제 잡으면은 무게가 딱 느껴져. 야, 맞아. 그치? 어, 묵직한 게. 어, 얘들아, 안녕. 다 잡았어요? 나 잡았어. 아우, 뭐는, 나 원래 죽였어. 저거 연쇄 반응이 오는데? 맞아요, 한 명이 한 명. 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안 되겠는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못 자겠다. 나. 나는 기초에 들어가. 기초를 하게 되면 배를 타고 이렇게 뭐 정말 낚시를 하고 또 고기 잡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얘기지. 좋아요. 어, 얼마나 힘든지 또 잘 잡히는지 궁금 많이 해야 돼.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머리도 와서 이렇게 어부들 따라 나가서. 할 수 있어야지. 어. 아이, 재밌구만. 재밌어?
아, 영구형 때문에. 아, 영구형. 어, 어디가? 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서 있는데 돌리신다고? 어. 갑자기? 어. 우리, 어? 가는 거야? 아. 이렇게 간다고? 냄새도 나 심지어. 그래서 열로 온 거야. 아우! 아! 야! 발부터 걸렸어. 안 들어간다니까. 야, 봐, 너 발 들어갔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 나가도 돼요? 어, 너무 민. 야, 채훈아. 언니. 야, 언니 민망해서 못 나가겠어. 나도 그래. 야, 너 됐어? 어, 나 겨우 입었어. 잠깐만, 일단 나와봐, 빨리. 나와. 어. 얼른 나와. 아우, 아우! 야, 이거, 어머. 와. 아, 나 침. 어머, 어머. 야, 이거 너무 민망해. 어딜 가려, 내 이거 진짜. 엄마? 야. 어머! 어머, 창피해. 어디로 가? 어디로? 근데 약간 어머! 해녀 같다. 해녀. 전복해로 갔다. 해녀, 어, 해녀 느낌 난다. 어머! 어우! 어, 진짜 무거워. 잘한다! 가자! 선생님, 이거 지금 맞아요? 어, 하면 아까 우리 진행에 됐던 자세 있죠? 네. 그대로 하면 돼. 기억이 안 나요. 아, 일어나면 돼. 한번 일어나 봐요. 하면은 기억 날 거야. 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어, 둘이 잘하고 있어. 사람은 무정했던 당신이지요. 같이 아우 킬로 가지 말라고. 이제 책임 대장이요. 와 이제 책임. 이게 원래 전라도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강원도 스타일로. 자. 오. 와. 오. 아자미가 우와 맛있다. 오 간이 좋아. 야 근데 맞아. 아 진짜 잘되겠다. 야 나 이렇게 맛있다. 덕화덕초. 그리고 어 진짜 잘 되겠다. 그리고 과자미가 아주 잘 구워졌네. 또 이게 신선하다. 오 와 뭐 맛있어?
아니야? 미쳤어 김치찌개. 화내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맛있어. 지금 화내는 거 같은데. 오빠 그러면 내가 김치 같지 않아?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오늘 뭐 별로 와서 하는 거 없이 먹고만 가는 거 같아. 아니, 여기 심지어 내가 자체가 어? 빛이 나지. 나리꽃. 너를 마이썬. 아, 마이썬. 갑자기? 심지야 고맙다. 아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이제 우리 서울 갈 거거든. 예. 네가 다 설거지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싸봐야 되나? 안 돼요. 사다 좀비가 가지고. 야, 아 맞네. 좋은 나의 태양에게 설거지를 하자. 야, 명훈이 형 때문에 흑기다? 너 이거 다 네가 입고 와. 와, 흑기다. 차라리 이거는 네. 형이 하세요. 야, 나 맨날 설거지만 하냐. 나는 여기서 진짜. 안 돼, 설거지 실력이 많이 아야, 없어. 아야. 잘해, 잘해. 자, 진짜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 설거지 한번 하자, 진짜. 다섯 명으로. 네. 가자. 어, 오빠랑 진짜? 내가 그냥 하자. 우리 둘이 음식 준비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어 불편해. 어, 끝까지 불편해. 그냥 자, 우리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살아볼까 나리골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맛있는 음식 먹고 여기 주민분들 정 느끼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칭찬도 진짜 엄청 많이 듣고 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리골 마을도 제가 직접 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There's no other God I call.